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예. Heavy machine gun.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저는 네오테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양석진 연구원입니다. 몇 년 차시죠? 아, 네오테크 입사는 지금 만 5년이 넘었고요. 지금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시기에는 크루즈인 것 같지만 라세티입니다. 배우가 있습니다. 라세티 1.6 NA 가솔린 모델이고요. 네. 근데 왜 이 차를 사셨나요?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또 긴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전에 차를 폐차를 하게 되면서 차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필요가 했었거든요. 주말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 3일 내로 차를 당장 구해야 됐었던 시기여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다른 연구원분이 이거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그날 바로 저녁에 내려가서 차를 업어왔습니다. 단돈 140만원에 업어왔습니다. 수동임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수동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370Z는 예외하고. 그럼 전에 타던 차가? 전에 타던 차가 이제 SM3 수동,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 수동, 그리고 닛산의 370Z, 그리고 기아의 포르테 쿠페 수동, 그리고 지금 이제 라세티 수동입니다. 수동에 목을 베고 있군요. 수동이 아니면 차가 아니다? 저는 수동이 좀 더 재밌다고 느끼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가 좀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수동을 좋아합니다. 이 차에 돼 있는 튜닝 뭐가 돼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뭔가 돼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거 본인 차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거를 전 차주가 이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돼 있긴 합니다. 이제 일단 시트가 돼 있고요. 보시네. 어디요?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버튼이 무려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야, 본인이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전차주분께서 이제 전차주분이 1대 차주셨습니다. 되게 뭐 아기자기하게 이런 화이트 카본 랩핑. 예. 배기가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차를 험하게 타시는 편인가요? 아닙니다, 전혀요. 퍼즐이라는 머플러 팀만 했네요. 네, 퍼즐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차에 할 튜닝은 없으시고? 튜닝은 생각은 없고요. 다음 차로는 뭐 N이나 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M이라면 M2나 N이면은 약간 베렌상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직원분들이 네. 얼굴은 딱 베렌에서 내릴 것 같다. 베렌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베렌도 이제 직원들분 차로 이제 몇 번 타봤거든요. 재밌더라고. 베렌 수동 아니면 뭐 M2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370 탈 때처럼 힘들어지실 것 같으니까. 370 탈 때 참 그때 또 기름값이 엄청 폭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고급류가 그 동네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급률 리터당 2,800원까지 올라갔었어가지고 제가 한 달에 기름값이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나왔었던 거 같거든요. 좀 힘들게 좀 살았었습니다. 제가 또 그 심정 잘 이해합니다. 같은 370 오너였었으니까. 예. 네. 튜닝은 계획 없으시고 앞으로 살 차는 N 아니면 M이다. 네, 남자는 N 아니면 M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